이제 푸른나무재단은 좀 어떤 곳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원래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의 이름을 폭력을 빼고 그냥 푸른나무 재단으로 해서 더 활동 범위를 더 넓고 문화적인 활동으로 바꾸기로. 지금 내 얼굴을 합성을 해서 사안 처리 절차 먼저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재단 활동 이전에는 원래 회사 생활을 하셨다고요? 아 예. 원래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보통 샐러리맨이었습니다. 이쪽 보니까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업하셔가지고 삼성그룹 비서실에서 일을 하시고 삼성전자 홍콩 법인장을 하셨어요? 삼성전자 입사했다가 비서실 가서 여러 가지 또 일을 했고 중국이 우리가 92년도에 국교가 소개됐어요. 그렇죠. 85년도에 홍콩에 둥지를 틀고 중국이 엄청난 물건을 많이 팔았습니다. 우리 경제 발전에 많은 그 기여를 했죠. 우리가. 큰 시장의 이런 중책을 맡으신 거는 그만큼 이 사실 회사에서 엄청나게 큰 신망을 좀 받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홍콩 법인장이 입사 10년 만에 되셨다면 이게 굉장히 빠른 진급 아닙니까? 아니 뭐 그렇게 뭐 유능하고 뭐 훌륭한 사람 아니지만 그러니까 10년 만에 이렇게 홍콩 법인장이 되시죠. 나름 뭐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제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어진 책임은 끝까지 완수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근데 이렇게 2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재단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네, 그런. 1995년, 27년 전에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네. 아들이 16살 때, 고1 때 네. 학교폭력으로 자기 삶을 스스로 마감했어요. 아드님께서요? 엄청난 일이 있어서 그 뒤로 모든 직장을 벗고 나와서 이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뛰어들게 됐죠.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뭐 죽음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자랑도 아니고 얼마나 그 가슴 아픈 부모로서 힘든 일인데 그리고 뭐 교통사고나 병으로 잃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아파트에서 투신을 해서 또 죽은 게 아니라 5층에서 뛰어내려서 어떻게 살았어요. 자동차로 떨어져서 다시 걸어가지고 아파트 앞쪽으로 다시 걸어 올라와서 다시 몸을 투신해서 그 스스로 16살 그 아이가 죽었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평생 그 아들을 가슴에 이렇게 대못을 박듯이 묶고 살게 된 계기가 됐죠, 그게. 어린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두렵고 또 혼자 거리에 내보내기가 불안해진 우리 사회. 여기에다가 이제 학생 폭력 행위까지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 폭력은 그보다 더하다고 말합니다. 폭력은 무관심과 무대책 속에 방치돼 있습니다. 베이징에 일이 있어가지고 출장을 갔는데 어쩐지 잠이 안 오고 밤에 새벽에 감 이상해서 아내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내 목소리가 안 나와요. 한참을 침묵 속에 있다가 갑자기 폭포수처럼 여보 대현이가 죽었어 그러면서 막 엄청 오는데 저는 그때 이 호텔이 폭파돼버린 것 같아요. 땅이 꺼지는 거 같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침통한 슬픔에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급거 오후에 그 영안실로 돌아와서 그때도 왜 우리 대현이가 그렇게 죽었는가 그렇게 몸을 두 번이나 자기 몸을 던져서 어린 나이에 그 삶을 마감했는가 하는 것을 영문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기 너무 원통하고 안심하고 내 스스로 그 죄책감
회한 아들을 돌보지 못하고 너무나 회사 일에만 몰입했구나 하는 그런 자책감 이런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 이 참 그 이 뭐 감히 저희가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심정을. 예.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 출장 기내도 그날 6월 6일이었어. 95년도 6월 6일 현충일 날 또 출장 가요. 뭘 놓고 왔어요. 그래서 그 5층에 불러서 태연아 아빠 한번 좀 갖다 줄래? 그런데 태연이가 그걸 갖고 왔는데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야 힘내. 그렇게 하고 저는 차를 타고 공항으로 나갔고 나중에 돌이켜 그걸 짚어보니까 우리 태연이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날 그 밤에도 6월 8일 날 태연이가 투신을 했는데 6월 8일 날 낮에는 자기 엄마가 수퍼를 보는데 수퍼를 찾아와서 엄마가 물건 산 것을 이렇게 조용히 들어서 집에다가 그 물건을 놔주고 인사를 하고 나갔는데 그게 엄마에 대한 마지막 자기 나름의 효도가 아니었던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자기 삶을 이렇게 정리했고 모든 신변을 깨끗이 정리했더라고요. 죽은 다음에 보니까 모든 물건들이 정리되고 일기장도 정리되고 노트 이런 게 정리가 돼서 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진짜 비통한 그 마음 무엇이 우리 아들을 죽음으로 이르게 했던가라는 그 통안의 슬픔이 깔려 있었죠. 그 전까지는 아드님이 뭐 어떤 상담을 요청했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아 있었어요. 있었는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핵심을 몰랐고 옷이 구겨져 오고 흙 찢어져 오고 흙을 묻혀 오고 안경이 부러져 오고 얼마나 상처를 받고 와서 태연아 도대체 왜 얘가 덩치가 커요? 태연이의 팬클럽이 있었어요. 다섯 개나 있었는데 학교에서 반장도 하고. 네. 근데 그 상급생들로부터 많이 맞았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6교를 지나다가 깡패들한테 걸려서 맞았다. 넘어져서 다쳤다. 이런 핑계만 대서 제가 파출소 가가지고 내 항의를 한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 치안이 어떻게 돼서 우리 이렇게 아들을 자꾸 맞고 다치고 오느냐. 태연이는 그게 아니고 그 밤에 삐삐가 오면 불려나가서 뭐 놀이터에 가서 또 노래방 가서 그렇게 많이 힘든 시간이 계속 반복돼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학에서부터 몇 달이 이렇게 지속된 거죠. 그러면 학교 폭력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아시게 된 거군요. 그렇죠. 영안실에서 그 때린 가해들이 나타나서 태연이 죽어서 골치 아프게 생겼구나.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 횡포해를 부렸고 그보다도 결정적인 증거는 그 대현이가 삐삐가 있었는데 삐삐로 계속 문자가 와요. 천사야 잘 가라 미안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런 그 문자가 끊임없이 몇 달을 왔어요. 그래서 대현이가 그 폭력을 쭉 당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상급생한테 그 폭력을 이렇게 당했는데 그 사실을 진실을 아빠한테 말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말했다가 나 선배들한테 더 힘들까 봐 무서워서. 아 그 가해자들은 그 처벌 안 받았습니까? 그 그러기 전에 또 그 우리 대은이 친구들을 불러다가 또 걔들이 가해자들이 엄청 폈다는 사실을 알았어. 아 그 친구분들을 또. 또 내가 이제는 이건 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내가 얘들을 내가 없애버리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주고 내가 없애버리고 내가 한국을 뜨겠다. 그래서 한 명씩 그 빵집에서 만나서 직접 만나셨어요. 직접 하나씩 만나서 왜 그랬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걔들이 그 벌벌 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측은한 마음이 들고 내가 복수를 하려고 사실은 그랬거든요. 내가 또 악순환에서 얘를 처벌하고 한국을 떠나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하늘에 맡기자. 하늘이 알아서 얘들을 처벌해주고 나는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우리 아들 같은 죽음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단체를 잘 운영해서 제2의 대연이, 제3의 대연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하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너무나 이게 너무나 한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에 이제 빠져 있다가 내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어요. 우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시달리다가 생을 마감했는데 학교폭력이 존재하고 이 문제를 사회가 나서서 뛰어들어서 고쳐야 될 거 아니냐. 네네. 그게 신문의 한 페이지에도 한 소년이 몸을 던지다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엄청난 반향이 일어났어요. YMCA에다가 그 전화를 받는 창구를 만들었는데 YMCA에서 엄청난 그 전화가 뭐 쇄도를 했고 YMCA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88 올림픽도보다 더 많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화 오신 분들 중에서 각 분야별로 다섯 분을 모아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다도 믿기고 맡길 수 없고 경찰한테도 이걸 말해도 개선이 되지 않으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아이들을 잘 보호하고 키우자 라는 그런 선언을 하고 시민 모임으로 출발을 했죠. 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푸른나무 재단의 전신이 됐고 상담 기법도 없었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 전문가들 뽑아서 그래서 만든 것이 그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근데 사실 학교가 학교 폭력이라는 핵심 문제를 발벗고 나서지 않기 때문에 담당 교육청이라든가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만나자고 약속하면 약속이 안 돼. 그래도 내가 찾아가면은 그냥 외출을 해야 한다고 나가고 회전의자를 빙그르 돌려가지고 이렇게 만나주질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 아팠고 내가 속으로 당신들 벌 받는다. 당신들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고 그러면은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꼭 참고 정말 그런 것들이 힘들었지만은 내가 아들의 죽음이라는 것을 겪은 아버지로서 그럼 내가 그럼 내려놓으면은 네. 나는 뭐냐. 그런 어떤 의무감, 그런 책임감 아무리 힘들다고 외면을 못 하겠더라고. 특별법을 제정하다는 게 들끓었어요, 여론이. 그래서 우리가 서명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울역 앞, 시청 앞, 서울대학교 거리 47만 명을 받아가지고 국회에 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원을 하니까 10개월 후에 드디어 법이 제정됐어요. 관련 법률이 제정이 됐고. 예, 그 법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게 2004년에 제정됐어요. 야, 이것을 그 오랜 동안 그 노력을 하셔서 2004년에 네. 이 법률이 드디어 이제 제정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단 운영도 이제 저 사비를 들여서 뭐 이제 주변에 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또 운영을 하셨고 어떤 교육 당국의 무관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환기시키고 네. 여론을 조성하고 야, 이게 참 그 말이 27년이지 27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좀 예, 있으셨고 얼마나 또 외롭고 힘드셨는지 아 이게 저 얘기를 들으면서 좀 느껴집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셨는데도 2011년에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2000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폭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가 2011년에 대구의 곤모군을 기억하실 거예요. 곤모군이 유서 다섯 장을 남기고 스스로 또 목숨을 끊은 사건이었는데 그 유서가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어요. 아빠 죄송해요 그러면서 유서를 쓰고 그 아이가 죽었는데 그게 세상에 엄청난 파장이 와서 당시 총리가 나서서 특별 담화문을 내고
그때부터 이 법이 강력하게 작동되기 시작한 게 2011년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비로소 그 법에 의해서 일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지금에는 많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근래도 끊임없이 맞습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그렇죠? 있죠. 혹시라도 어딘가에서 학교 폭력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좀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도움을 청하라. 도움을 청해야 맞습니다. 되지 네네. 그대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 혼자 해결하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손을 내밀어라. 엄마 나 이런 일이 있어. 아빠 나 도와주세요.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되고 또 그게 정이 어렵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저희 같은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1588 구원의 팔이에요. 구원의 팔 도와준다는 구원의 팔 9128이니까 전화를 해서 선생님 저희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 가기가 두려워요. 무서워요. 절 도와주세요. 그러면 저희 전문 상담원들이 있어요. 저 진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절대 예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주변에 예 도움을 구하시기를 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참 그동안의 공로를 또 이렇게 인정을 받으신 건지 2019년에는 이제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막사이사이상 아 축하드립니다. 네. 예. 그게 좀 뜻밖의 그런 큰 상을 받고 네. 뭐 훈장도 받고 뭐 인증도 받고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군가 이런 걸 지켜보고 묵묵하니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구나. 그래서 그 막사이상 통보를 받고 나서 혼자 그 뒷산을 쭉 걸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My son is smiling at me from heaven.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사장님 제 선도 재단을 유지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우리 직원들이 이사를 많이 다녔지 한 여덟 번쯤 다녔나 전세로 이렇게 다니고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건물을 우리 대가 있는 건물로 들어와서 일을 했는데 그 건물을 아예 내놓고 얘들이 안정적으로 이사 안 다니고 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결심을 하고 내놨는데 문제는 이제 좀 우리 아내하고 좀 딸한테 엄청 미안하지 보통 미안하로 될 일이 아니라 말이 안 되지 상속 포기 각성 딱 내놨으니까 우리 딸이 그래요. 딸이 아빠, 아빠가 하신 거고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해요. 이런 것은 아빠가 알아서 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제가 살 수 있어요. 저도 힘들 때 보면 난 아들 사진을 지갑에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서 야 힘내자. 나중에 널 만날 때 네가 날 보고 아빠 수고했어요라고 용서해다오 이렇게 하면서 힘들지만은 이렇게 끌고 나가는 한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 혹시 좀 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아드님을 혹시 만나게 된다면 꼭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그래 아빠가 회사 일이라든가 나만 알고 잘못됐은 것을 사과하고 미안하다 그렇지만은 너 간 다음에 많은 아이들을 구했고 그랬으니 네가 조금 이제 날 보고 웃어줬으면 좋겠다